지난 1월 15일 아이가 죽었어요. 구급차도 빨리 보내주세요.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해맞이였어요. 아이가 죽었다. 구급차 불러달라. 그다음 주소 말씀해 주시고.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천의 한 주택가. 119에서 112에다가 공동 대응 요청했어요.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소방하고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집안에선 9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신고한 엄마는 자해를 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들어왔더니 바닥에 좀 피가 엄청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대원은 화장실에 있던 어머니를 구조했고 애가 좀 많이 부패가 돼 있고 좀 부풀어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 봤을 때 한 일주일 이상 된 거로 판단했는데 본인 진술이나 이런 거 봐갖고 1월 8일 정도라고. 아이를 죽인 건 엄마 백모 씨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집 앞을 맴도는 남자. 죽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부부는 6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니까 친부가 와 있더라고요. 친부도 있더라고요. 친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네. 친모가요? 예, 예. 오라 그러고 죽어버리겠다. 애랑 같이 죽겠다. 따님을 꼭 죽이셔야 했나요? 흑 씨는 생활고와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잠깐만요. 실세 신고는 왜 안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설마 지 자식을, 근데 그것도 일주일 전에 죽여놓고 애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번에 정말 헤어지기로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게 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딸은 아빠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제 딸이랑 끔찍했거든. 보기만 하면 이쁘고 좋아서 그랬는데. 내가 뭐 사는 이유가 딸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였는데. 자식을 앞세워보낸 아빠는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달 전까지 저 두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위에 살해됐고 그 딸을 너무 사랑했던 아빠는 아이를 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건 숨진 아이의 시체 검안서입니다.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망 원인조차 알 수 없었고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명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도 불명, 알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아이가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그림자처럼 살다간 아이. 분명 낳아준 엄마도 함께 키워준 아빠도 있었는데 이 아이는 왜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됐을까요? 아이의 생전 이름은 하민이었습니다. 오, 이 어린아이 여기 있을 때 혹시 못 키우고 있어요? 네, 저기 살던 집인데. 응, 내가 봤어요. 여기 일단 앰뷸런스 기사 저기 차가 오고 차가 오고 조금만 잤다가 대대가 오더라고요. 불이 났나 하고 내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앉아가지고 꿈을 타내려고 앉았다가 그 방을 쳐다보고 다 일어나 달라고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붙잡고 있더라고. 넉나간 사람처럼. 넉나간 같이 그렇게 있더라고. 딸을 무척이나 아꼈던 아빠.
아이와 놀아주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어른네 데리고 아빠가 여기서 풀던 가지고 놀고 그랬어야 되려.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기억이 멀어진 거예요. 올해 9살. 살아있었다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나이였습니다. 하민이네는 10년 전 이 동네로 이사와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옆집이라 화장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기가 이제 신나갖고 노래 부르고 그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화목해 보이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애기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요. 진짜로. 그거를 참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못 구해낸 거야, 그게. 아, 죽어 말을 하겠어요. 위층에 살던 집주인도 하민이네 속사정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7살인 줄 알았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민아 아빠한테 이제 그... 하민이가 언제 학교 가요? 그러니까 내년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출생신고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재활용에 버리면은 뭐 도와지 뭐 이렇게 공부한 거 나오고요. 하민이 공부하는구나. 우명녀로 기록돼 이름도 없이 떠난 아이였지만 주변에선 하민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민이만 알죠. 그 성까지는 몰랐고 그냥 부르니까 하민아 하민아 부르니까 처음에는 가족이 실수 항상 같이 왔어요. 같이 머리를 여기서 네 언니 해주시고 네네네 네, 네. 네 아빠도 자르고 아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빠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하민이가 안 오고 혹시 병원에 입원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어요. 제가 밝았다고 그냥 여느 가정하고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애기가 그냥 가렵게 좋은데 어린 줄 알았지. 5살, 4살 그렇다고 그랬는데 말이 많이 늘지가 않으니까 그냥 어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하고만 있으니까. 친구도 없지. 저희 치킨집이었는데 와서 홀에서도 먹은 적이 있고 포장도 해갔었고요. 애기 오면은 아빠는 원래가 술을 안 드셔갖고 엄마가 가끔 이제 맥주만 마실 때 하면 애기가 아빠랑 계속 같이 놀고 고기는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제가 햇반 줄까 해도 햇반은 잘 원래 안 먹이고 그냥 치킨만 이렇게 뜯어서 항상 먹였었거든요. 자기네 택배 그거 하면서 맨날 저한테 그거 너희네 막 그 돈 잘 번다고 그래서 가게 올 때도 항상 현금 내고 갔었거든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다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여긴 건 아이가 긴 시간을 놀이터에서 보냈다는 점입니다. 그때요, 그 엄마를 많이 다들 그냥 어린이 차가 오거나 그럼 가는데 걔는 혼자 놀다가 다들 집 다 갔다 오면 또 같이 놀고 있다. 거기가 그 우리 놀이터처럼 있잖아요, 집 앞에. 맨날 그쪽에서 나와서 놀았고 2시쯤 그 정도 되려면 산책하는 것처럼 항상 그게 코스였거든요. 둘이 그 애기랑 엄마랑 항상 손잡고 같이 다녔거든요, 다지.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안 가는구나 알았고 유치원 안 보내시냐고. 그리고 여긴 좋은 유치원이 없어서. PD수첩은 취재 도중 코로나로 왕래가 뜸해지기 전까지 수년간 하민이네와 알고 지냈다는 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컸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정말 말 안 해보, 대화 안 해보기 시작했지만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스펠 같은 브랜드 있거든요. 그런 거 입히던가. 그리고 신발도 라고 하는 비싼 건 10만 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자기는 직구로 시킨대요. 그분 엄마라고 아이 방치할 엄마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주변에선 오히려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엄마라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 사립고낸다고 했어. 영어 유치원까지 하고 나서 자기는 사립고낸다고. 사립초등학교? 네, 사립초등학교 보낸 거였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안 다니는 것도 엄마들이 알았어? 안 보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뭐 등교를 안 하나 보다 약간 이 정도? 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다들 의심하고 안 2년 전 놀이터에서 하민이네를 처음 봤다는 주민. 네. 생각을 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가 좀 그랬던 게 아이가 원체 컸어요. 좀 놀이터에서 아이가 진짜 크다. 몇 살이냐 그러니까 먼저 얘 물어봤는데 네. 아이가 몇 살이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요번에 뭐 6살이다 이렇게 얘기해. 같은 나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내는 이유도 그날 하민 엄마한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다리 한쪽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좀 길게 무도 이상까지 기부스에서 절뚝절뚝하는 아이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저번 어린이집에서 다쳤었는데 의사 오고 여기 유치원 쪽으로 보냈더니 뭐 같은 또래 아이 3명인가? 그 정도 애가 놀려서 아이가 어디 뭐 유치원을 못 다닌다. 유치원을 다녔었대요. 잠깐이라도. 네, 2주 정도 다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민이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상형 기자 오자마자 2주 정도 여기를 보냈는데. 이름이? 최하민. 저 못 들어봤어. 최하민이라는 친구가 2-3년 전에 여기 다녔다고 했대요. 최하민이라는 친구 이름 누구인지. 근거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때면은 몇 년도거든? 2018년 정도요? 네, 그러면 저쪽에 보면 전화번호 생 있을 거야. 최근 몇 년간 원생 명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최하민 그때면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니까 7세부터 해서 5세까지 다 보셔요. 아니 호적에도 안 올려놓고 무슨 유치원을 보냈다고 얘기하시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호적이 돼 있어야만이 지금 지원을 받는데. 그렇네요. 그 앞에 보면 주민번호가 다 있네요. 그러네요. 이게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하민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등본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출생 신고조차 안 된 하민이가 유치원에 다닌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카드만 있어도 안 되고 등본이 있어야 돼요. 애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떼서 유치원에 내야 돼요. 유치원에 많이 안 내면 다닐 수가 없고요. 어린이집도 못 다녔을 거예요, 그분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30 얼마를 받는다. 그럼 30 얼마를 받아야만이 엄마가 차입금만 내시는 건데 그것도 안 받고 그 돈을 50만 원을 넘게 내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민이네는 평범했고 엄마와 아빠는 하민이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엄마는 무엇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 사실을 감추었던 걸까요? 아빠 최모 씨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최 씨는 동생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하민이 혼자 보낼 수도 없고 하민이 없이 살 자신이 없다. 딱 이렇게 됐어요. 출생신고를 못해가지고 엄청 미안해서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동생은 지난해가 돼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민이가 8살이 됐잖아요. 학교 못 갔어요. 답답하고 난 내가 욕만 빼고 할 거 다 해봤어요. 형한테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잖아요. 제인처럼 있어요. 말도 못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어떤 가정하면은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될까라고 제가 한번 샘플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친모가
호적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얘기를 하죠. 이거냐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거였죠. 서른 중반에 만나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았던 두 사람. 엄마에겐 하민 아빠를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법률상 남편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면은 호적이 있어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혼인. 그렇죠. 차라리 이혼이라도 됐으면 올리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하민이 엄마에게는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민이 아빠와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하민이를 낳게 된 거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하민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민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면 될 일이었잖아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남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하민이는 친아빠가 아니고 이렇게 자동으로 법률상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민이 아빠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남성의 호적에 하민이를 올리고 싶지는 않았겠군요. 그렇죠. 하민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상황에서 하민이 아빠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야 할 하민이. 올 봄엔 어떻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가 저기 조금이 조금. 뭐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데는 별 문제 없잖아요. 선생도 뭐 하나 한 명 있고 그러니까. 학생도 뭐 여기 한 두 명, 세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환경도 좋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봐줄 테니까. 아빠는 유치원도 못 다닌 하민이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할까 봐 고향인 섬마을로 들어올 생각도 했습니다. 헤어진다고 하니까 생활이 조금 필 때까지 애 여기서 호적 정리되면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걸로 하고 5, 6년 여기서 다니면은 너 그래도 자리 잡잖냐? 그러면 그때 이제 얘가 중학교 가면은 그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출생 신고를 못 했어도 학교 갈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했던 하민 아빠.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하민이가 학교에 다닐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일이 택배를 하기 때문에 택배가 아침부터 보니까 한 주는 6시, 한 주는 한 7시에 나가요. 그 택배는 여기 걸어서 다닐 시간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나마 월요일 좀 한가 해서 아마 월요일 날 교육청에 나 전화하라고 해야 되잖아. 했어? 했대요. 그랬더니 동사무소로 해서 알아보라고 했대요. 동사무소 갔더니 그 동네에 있나? 경찰서에 가야 된대요. 다 연락을 해서 다 알아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빠의 휴대폰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습니다. 아빠는 먼저 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겐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미혼부 자녀. 미혼부 자녀요? 네네. 네.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네.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입학이요. 네네. 초등학교 입학. 담당자가 바빠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받으려고 제가 지금 팀장님이랑 담당자랑 같이 출장을 간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저기 상담이 어려우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학교를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얘기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법적인 조건은 아마 맞진 않을 텐데 예외적인 아이들에 대한 건 있을 거예요. 초등교육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네. 이분이거든요. 학교 설립과 전관님이요. 아, 근데 저, 지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옆 건물에 있는 해당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차장이신가요?
잠깐 나가시는데요. 네? 다른 분은 예, 안내해 주실 분이 다 저 팀장님 다 오늘 저기 신설학교 네. 그 중요한 행사 때문에 다 나가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예 학교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지자체 업무라고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 준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얘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예, 친구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뭐 무슨 뭐 신입생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담당자하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며칠 후 어렵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입학위원회? 그러니까 있다고. 국내가 아니에요. 해외예요. 해외인 경우 우리 이게 국제법에 의해 조약에 의하면 그 초등은 교육은 의무교육이에요. 외국인 자녀도 의무교육을 할 대상이거든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애들 애는 이제 국내인이잖아요. 네네네. 엄마 저희는 출생신고된 애들만 받는 거잖아요. 하민이 아빠는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범죄 일으키신 분들 그런 분들 조사해갖고 형사하고 좀 그런 거나 상식적으로 아이사였다 이렇게 문제 있는 거 하나 하나 출신 등록 같으면 동사무소 하면 되니까. 동사무소로 다시 구청으로 갔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혼부 혼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뭐 그분이 아이 친부가 아니라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친부는 맞는데. 네. 아내분이 다른 남자랑 혼인 중이라고 그러면 혼인 중에 아버님이 친부 아니라는 판결 받아오신다. 아이가 법률상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법률상 남편의 호적에 올린 후 엄마나 법률상 남편이 걸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엄마의 남편이 친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거 중인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에요. 그러면은 미혼부가 현재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아빠였지만 미혼부인 최 씨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모가 연락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고아원에 맡기면 고아원에서 대신 해주는데 저 형이 못 키우겠죠. 그건 자격이 안 되니까 혼자 있는데 어떻게 자격이 되겠습니까? 지난해 6월 최 씨는 출생신고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을 나왔습니다.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엄마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비롯해 수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출생신고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수개월간 계속해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출생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1월 8일 엄마가 보내온 하민이의 영상. 왜? 어? 누가? 하미 사진 찍고 있어. 왜요? 이 영상을 끝으로 하민이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일주일 뒤 엄마가 자수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이는 무명녀로 남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엄마 백모 씨는 법률상 남편이 이혼해주길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아동은 그냥 태어났더니 별거 중인 유부녀 엄마와
그리고 총각인 어떤 남성 사이에서 자기가 자녀를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은 8살 무렵 동안 어떠한 그 흔적도 없이 그냥 사회에서 유령인 상태로 살아남은 이러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무심한 것이 지금 옳은가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아마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좋은가. 엄마 백모 씨에게 아이의 사망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백 씨는 지금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딸과 함께 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내용을 말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신다고. 몸도 많이 힘드시고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하시다 보니까 납치라도 해왔어야 되나? 납치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1순위는 어떤 상황이 됐든 출생신고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네. 그 다음에 2순위가 뭐 여러 환경적인 여건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얘가 출생신고 못한다는 순위가 바뀐 거죠. 지금 그 여자보다는 나라를 믿습니다. 그 여자보다는 나라를 믿어요. 하민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부부는 큰 갈등을 겪었고 엄마는 끝내 친딸을 살해했습니다. 만약 미혼부였던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아이 엄마의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몰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함께 낳은 사이인데 아이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가 생겼고 설령 임신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아이를 아빠한테 데려다 준 건데 아이 엄마의 이름조차 모른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혼부들은 미혼모와 달리 출생신고부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살 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강진우 씨.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학교 앞을 오갑니다. 저쪽 앞에가 이제 정문이고, 네, 이게 이제 후문. 출생되면은 이 학교로 이동이 되는 거죠. 네. 내후년이면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출생신고 하기 전에 관리번호로 좀 갈 수 있는 배정을 좀 해달라. 회의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꼭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선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별거 중에다가 이혼을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가 들었으면서 이제 아이가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미숙아로. 수정이가 생겼을 땐 전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될지라도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기는 혼인 중에 임신으로 간주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수정이는 임신 24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이혼하고 180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때 만약에 출생신고 했으면 전 남편 효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어야지 이 아이를 양육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만약에 부인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더구나 옛날에는 엄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아버지 아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전 남편 호적엔 올리기 싫다던 아내. 지금 와선 차라리 그때라도 할 걸 후회가 큽니다. 엄마는 아이가 3살 되던 해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다.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지? 항상 넣어갖고 다니. 언제 어느 때
그 법이라는 게 어떻게 제명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복사도 한 번도 안 해요. 딸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이 출생증명서가 전부입니다. 2015년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를 경우 미혼부인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사랑이법. 수정이 아빠는 이 법을 근거로 법원에 미혼부 출생신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출산 당시 발급된 출생증명서에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름 자체를 모르고 이 사람의 연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아이의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저기를 했는데 미혼부가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해라라는 그런 조문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등록 기준지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찔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유부녀인지 누군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럴 때만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을 감안해서 출생신고를 해줬던 것이지. 사랑이법 시행 후 4년간 이 법으로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여 명. 성공한 건 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법으로 적용된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엄마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다 출산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엄마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거든요. 뜬금없이 아이를 갖다 놓고 가는 경우가 아닌 이후에는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없었어요. 네.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던 강 씨는 치매인 어머니와 수정이를 돌보느라 일도 그만둔 상태.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받아 일부 아동수당과 보육료 등을 지원받곤 있지만 아이가 기침이라도 하는 날엔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2-3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미래 혜택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 3-4만 원, 많게는 5만 원. 그리고 응급실도 못 가요. 응급치료를 못 한다고요, 아이를. 주민센터 문 앞에 가시면은 애완동물 등록하세요라고 문패가 걸려있거든요. 애완동물도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주민번호를 달라고 그거를 규정을 해놨는데 우리 아이는 왜 주민번호를 왜 안 주는지. 이 아이는 주민번호가 없어가지고 아예 실종이 되고 잊어먹어도 찾지를 못해요. 또 다른 하민이들이 생겨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출생 등록이 안 된 아이들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제 막 첫 돌을 맞이한 한 살 동현이. 부르자 하나 둘. 잘했어. 동현이는 걸음마도 시작하기 전에 소장에 이름부터 올렸습니다. 이게 사건 본인이 지금 애킨 거잖아요. 네. 참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돌도 안 된 우리 아기, 아기가 당사자가 돼 있죠. 누구 이제 자식한테는 티끌 하나 묻히고 싶지 않다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죠. 두 사람은 결혼의 상처를 딛고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엄마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 결혼 8개월 만에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저 친구가 일을 했냐면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고 하루 올라이트까지 할 정도로 월급 들어오는 날이면 가서 다 찾아가서 자기 통장으로 다 이체가 시키는 거예요. 택시를 한국 사람이 불러줘서 가서 잘 살으라고. 탈출시켜준 거지. 법원은 집 나간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년 전 병철 씨를 만났고 동현이가 태어났습니다. 법률상 남편이 있는 데다 비자 문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출생신고가 어려웠던 엄마. 아빠가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왜 안 돼?
왜? 모두 그래요. 모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줄을 몰랐다고 다. 상상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출생신고도 못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걸 보며 차라리 아이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애기 버릴까? 이렇게 궁금증만 갖지 말고 그 애기 버린 사람이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니, 고아원에 가면 살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한테도 한국에 잠깐 온 사람도 태어난 애기한테 권리가 부여되잖아요. 국내에서도. 하물며 한국 사람이 낳은 이 자식한테. 아니 왜 서류를 안 해준다는 게 이게 그만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나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지 나 도대체 그러면 얘기를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 다행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엄마 그리고 피고는 동현이 아빠와 법률상 남편 두 사람입니다. 아빠에겐 동현이가 친아들임을 법률상 남편에겐 동현이가 남이라는 걸 증명하는 소송. 입증 방법도 동현이와 아빠의 유전자 검사 하나면 끝입니다. 외국인의 불법 체류자인데도 아이를 낳은 친모였기에 가능했던 소송. 엄마와 달리 미혼부인 아빠는 시작부터 복잡합니다. 소송의 주체는 아이. 아빠는 먼저 아이의 대리인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아이의 이름과 성을 만드는 소송을 하고 이름이 생기면 이 아이가 내 자녀임을 밝히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또다시 대리인 위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입증되면 그제야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지금 민법도 그렇고 가족관계등록법도 그렇고 지금 저희 법의 취지는 부모들 사이에 법적 관계를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라 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생신고 아이를 먼저 우선시해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부모 간의 법적 관리는 솔직히 나중에 정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년 전 생후 8개월 된 젖먹이 딸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섰던 미혼부 김지환 씨. 사랑이 아빠입니다. 필통을 이걸로 할 거야, 이걸로 할 거야? 필통? 김지환 씨는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거치고 네 번의 재판 끝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사랑이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신랑도 가져오고 알림장도 가져오고 가위도 가져오고 풀도 가져오겠어. 사랑이는 올해 8살이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그게 제 노력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정말 귀인들을 만나고 정말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는 운이 따라줬으니까 넘어갔죠. 하루 종일 전화 상담 받고 방문 상담 상담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 판례를 찾고 방법을 찾으려면 자기 일과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야간에 남아서 혼자 그걸 찾으셨던 거예요. 그걸 이틀 3일을 찾으셔서 저한테 방법을 찾았다고 연락이 오신 거니까. 하민이네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던 건 고비마다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기 때문. 주민번호 없는 아기랑 그 아기를 돌보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 하루라도 빨리 출생신고 되는 게 정말 그 생활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요 100일 내내 힘들고 1년 내내 힘들고 3년 내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견디고 어떻게 해서든 견디고 견디다 그날 하루 못 견뎌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못 견뎌서 네. 죽기도 하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
잘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컸어? 그냥 키가 컸어. 하민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과 제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났는데 존재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지 어른들 잣대로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렇게 법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민국의 아기 출생신고는 모 또는 부가 할 수 있다. 딱 부 한 글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간 입법 과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한 발 나아간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에겐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기본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6일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법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률 친자법. 최초 2년간을 자기의 집에서 이 아이랑 같이 거주하면서 친부모처럼 돌본 자. 이 사람을 친부모로 추정한다. 우리가 굉장히 너무 혈연 또는 법률 관계에 너무 귀속돼서 그래서 가족을 판단하고 자녀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으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이 반영되어서 제도가 달라지고 뭐 이런 그 선순환의 과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다 이제 붙이세요. 세상을 떠난 뒤 비로소 이름을 얻었습니다. 9년간 무명으로 살다 간 아이. 아이의 이름은 하민입니다.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서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빠는 생전에 아이의 존재를 여러 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법과 규범에 매이지 않고 아이를 먼저 생각했다면 하민이는 지금 살아서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핏줄과 법적인 관계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넓어졌지만 여전히 그 법 바깥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은 없는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